오 저거 봐. 오기 시작했어. 우와.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보여줘 봐. 이야. 이야. 와 이거 보세요. 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돌고래가 죽는 거. 예, 예. 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 TV의 물보입니다. 오늘은 전라도 완주에 있는 물고기 마을에 왔거든요. 와이프랑 같이 왔어요. 여기 되게 특이하게 아주 잉어나 이런 물고기들을 볼 수가 있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자 이제 입장을 해볼 건데요. 입장 전에 먹이를 이렇게 주세요. 먹이 주는 건가 봐요. 입장해보겠습니다. 어 여기 밑에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오, 얘 밥 한번 줘볼래? 밑으로 이렇게 다 막 밑에가 막혀 있는데요. 여기에 물고기들이 이렇게 있어요. 밥 주는 건가 봐요. 와, 뭐야? 오, 애들 뻐끔뻐끔거리는 거 봐. 야, 줄게. 여기. 밥 한번 줘보세요. 오, 쩝쩝쩝쩝 소리 나요. 오, 뭐야, 뭐야? 근데 여기 이렇게 지나가도 되는 거야, 애들? 이거 무너지면 어떻게 돼? 그럼 바로 밥 먹히는 거지. 오, 흔들려 근데 이거. 오, 뭐야? 어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안 무너져. 무너지면 내가 구해줄게. 오빠가? 어 고통 잘하는 거 알지? 어 보면 여기 연못도 이렇게 있어요. 연꽃들도 되게 많은데 오늘 코로나라서 상대적으로 좀 한산한 것 같아요. 자 물보. 내가 물보야 얘들아. 어쩌라고 이러는데? 어? 여기는 약간 양어장 느낌이네. 먹이 주는 곳 이렇게 돼 있어. 아 여기도 먹이 주는 건가 봐요. 어 근데 이거 통이 이렇게 아 뭐야 통로가 돼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아 여기 통으로 주는 건가 봐. 이렇게? 어 이렇게 통으로. 그러면 여기로 밑으로 이렇게 어 나오네. 아 애들이 그래서 이쪽에 모여 있구나. 저쪽에도 보면은 애들 어. 아니 지들끼리 다리를 만들어서 위로 올라오는 애들이 있네. 아 자기들끼리 다리를 만들어? 어 와 이게 잉어 오작교. 빠끔빠끔빠끔 빠글빠글빠글 이거 봐 위까지 올라오겠다 이러다가 와 우리끼리 행다리를 준다니까 지금? 이거 족대가지고 한번 뜨면 장난 아니겠다. 좋아. 와 이거 봐 아 징그러워. 와 징그러워. 이거 얘네들 타고 수영할 수도 있겠어. 이거 장관이다.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어 무서워. 와 되게 신기한 게 그게 먹이통 나오는데 요쪽에 애들이 많네. 그러네. 먹이통이 어딘지 알아요. 어 본능적으로 뚱뚱한 애들은 지금 주는 거야? 어 얘들아 너네도 한.. 오 저거 봐! 오기 시작했어! 시작했어! 우와!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나 무서워! 나 밥 다 줬어. 밥을 다 줬어? 어. 아 잘했어. 이야 이러다 다 죽어. 이쪽 안에도 감상을 할 수가 있나 봐요. 총. 아 여기 색감이 좋아 여기는. 우와. 오 색감이 좀 좋아요. 와 빨간 꽃 같아. 꽃 날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 얘들아 이제 나는 더 이상 하루가 없어. 미안해. 어 여기도 빨간 것 같은데 여기도 약간 다르다. 저거는 이제 플레드. 아 저건 플레드? 아까는 플레드. 아 이거는? 죄송해요 애드리브가 준비가 안 됐어요. 아. 자 가시죠 이렇게. 야 어? 어 이거 봐. 예예 예. 너는 나 애드리브 준비 못했다고 뭘 버리냐? 아니 아니야 버린 거 아니야 아니야. 애드리브가 준비가 안 됐어요. 아, 잘 가시죠. 잘 가시죠. 이거 봐, 와, 여기 몰려오는 거 봐. 이야! 이야! 와, 이거 보세요. 이게 다 몇 마리야? 와, 천 마리 되겠다. 와, 레전드다, 레전드. 와, 진짜 레전드다. 와 이거 레전드입니다. 와 여기는 약간 노란색 애들.
저쪽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저기 저 철갑상어가 위로 올라와도 놀라지 말라는데요? 철갑상어가 있다고요? 아니죠, 설마? 오, 여기 진짜 크다. 오, 저기 철갑상어 있네, 바닥에. 근데 여기 좀 무섭다. 오, 여기 철갑상어 있어. 바로 밑에 있어. 여기 봐, 밑에. 검은 색깔. 철갑상어. 아, 진짜? 어. 여기 바닥에 있어, 바닥에. 오, 이거 봐. 예, 돌고래가 지금, 예. 어? 철갑상어 안 물어. 얘는 바닥에 있는 뚜껑이 먹는 애들. 아, 그래? 어. 상어가 아니야. 비트 이런 거 아니야? 아니야. 어, 근데 방금 돌고래 아니야, 이거? 어, 이거 봐. 얘 이렇게 돌고래 수처럼 하나 봐. 어, 야, 상어 물어. 아, 상어 안 물어. 철갑아. 철갑아, 괜찮아? 우리 철갑이 추워 한번 보여줄래? 메기가 있대요, 메기. 낮에는 바닥이나 돌 틈에 숨어 있다는데, 여기는 일단 다 안 숨어 있는데요? 메기다. 여기는 돌이 없으니까. 아, 그런 거야? 와, 메기. 우리 메기 한번 잡아봐야 되는데, 메기를 한 번도 못 잡았어. 와. 오, 메기들이 있는데 겁이 없어. 그러네. 원래 숨는데, 얘네들은 먹이달라고 이렇게 오는 건가 봐. 메기 이행시 돼요, 메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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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같은 리얼골. 기. 기쁘다. 아, 감사합니다. 안쪽에도 이런 어항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놀랬던 거는, 와, 이거 보세요. 실버 아로하나 이렇게 커요. 제가 태어나서 본 아로하나 중에 제일 큰 것 같아요. 7. 혹시 몇 글자였나요? 육행시요. 아, 육행시 알겠습니다. 7. 실버 아로하나 보니까, 와, 아. 지. 네? 지. 지렁이가 생각납니다. 오빠 이거 보니까 용마라고도 생각나. 어, 그치. 단연코 용이 최고다. 단연코 용이 형어들, 니그로 막 이런 거 상어도 있고 라스보라도 있어. 이거 돌고기 닮은 거 라스보라 열대요. 어, 이렇게 해파리도 있어. 플라워원도 있어. 이렇게 열대어들도 좀 볼 수 있나 봐요. 근데 얘는 얼굴을 잘 안 보여주나 봐. 국가는 맞으세요. 아, 그 다음에 미키마우스 플래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큰 어항의 주인공은 없네요. 비었네요. 자, 이거 뭐야?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야? 찾으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오, 뭐야? 진짜였어, 저거. 오, 뭐야? 진짜였어, 저거. 진짜라고? 어, 저 진짜야. 움직여. 움직여. 잘 봐. 아, 진짜? 오빠, 저 곰도 진짜야? 아, 저 곰도 진짜야? 어, 일광욕 하는 거야? 방금 움직였어. 아, 그래? 어. 이게 진짜라고? 어. 오, 좋아. 그 밑에 얘네들은 약간 적극적이다. 하이, 오. 와, 이거 진짜 위험한 거다. 왜? 밑에 거북. 아, 악어 거북, 악어 거북. 얘네들 물리면 손가락 잘려, 바로 절단나. 어. 그리고 철갑상어, 6살. 철갑상어 나 공감이네. 6살이야, 자기? 어. 지능이? 아, 이거 그거다. 이거 향어 같아. 비늘 있는 거 보니까 향어 아닌가? 어... 그리고 얘 잉어다, 얘 잉어. 어, 이거 약간 자기랑 닮았다. 그치? 잉어. 엄마. 귀엽지, 귀엽지. 귀여워서, 귀여워서. 어, 이거 뭐야? 메기를 또 이런 각도에서 볼 수 있구나. 측면 관상 중입니다. 예, 요거는 측면 관상. 요거는 들어가면 나 잠기겠다, 약간. 오빠? 어. 오빠 키 187이잖아. 어, 안 잠기겠다, 안 잠기겠다. 아, 이거 봐, 이거 봐. 짱겨. 저 안에 통 안에 들어가 있어, 애들. 애기들. 오, 귀여워. 오, 아, 잠깐 비켜줄래? 난 저 통에 있는 애를 보고 싶어. 잠깐 비켜주라. 얘들아, 나와줄 수 있어? 딱 나왔어. 아, 나온 거야? 어. 아. 오, 저기 뭐, 가득해. 어, 저거 이름 아는데? 징기스칸인가, 이거? 가이양이구나. 죄송합니다. 가이양이랑 실버 바보네. 오, 이건 뭔가 신기하게 생겼다. 처음 보는데? 어, 외래종이요. 그리고, 어, 대박. 피라냐 있어. 뚜른, 뚜른. 그거 조스 아니야? 아. 자, 피라냐 있습니다. 여기에 손가락 3분 동안 넣으면 10만원 줍니다.
10만원으로 손가락 봉합 수술도 못할 것 같은데. 아니 얘네들은 굉장히 순하대. 피라냐가 또 식이 나는 피라냐가 있고 아닌 애들이 오빠, 있는데 오빠 어? 오빠 하면은 내가 1년치 뭐 연봉 다 줄게. 이거 손가락 되면? 어. 아 근데 여기 넣지 말라고 써있네. 안되겠다. 타이거 쏘세요. 이거는 엘리베이터 가. 어? 엘리베이터요? 주방에 있는 아 예 엘리게이터 가. 그 다음 오스카 옆에 있네. 오스카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다양한 열대어들 되게 많아요. 여기 민물고기 파트에요. 어 민물고기 그쵸. 저 파란 색깔 저거 뭔지 모르겠는데. 아, 아니에요 죄송해요. 현수막에 민물고기라 되어있는 거예요. 네 현수막은 민물고기네요. 토종 민물고기 이렇게. 요렇게 되게 많아요. 아마 주말에 오시면은 제대로 오픈할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평일에 오픈이 제대로 안 될 때 와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어 매티니스다. 매티니스 이거 광순의 수족관에서 봤던 매티니스. 그 다음에 혈액무도 있어요 옆에. 여기 청계천 못지않게 어종이 다양합니다. 여기 보면 옛날에 집에서 키우던 금붕어들 있잖아. 시장에서 사오던 거 걔네들 아니야? 그런 느낌. 여기에는 물고기 잡기 체험장인데 예 뭐 체험을 할 수 없겠네요. 맛술 공연도 있어. 여기는 이제 제일 중요해. 스낵 코너. 예, 제일 중요하죠. 중요하지. 네. 코너는 있다 코너? 있을걸? 아이스크림도 있고 다 있을 것 같은데. 한 봉지당 3마리 추가 한 마리당 1,000원 이렇게 있어요. 아 이렇게 잡는 건가 봐 물고기를. 그러네. 여기서 한 봉지에 3마리만 넣으라는 게 적는 거네요. 어 이렇게 해서 물고기도 잡는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애들은 되게 좋아하겠다. 오 아마 이 주말에 애들이랑 오면은 애들 절대 잊지 못할 추억 챙겨갈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우리 또 구독자분들 중에 또 부모님 세대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일단은 물고기 그냥 시장하시는 공간인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뭐 몇천 마리 단위로 이렇게 물고기들을 볼 수 있어. 방관으로 이렇게 해볼까? 이거 근데 어떻게 하는 여는 거야 이거? 아 이렇게 여는 건가 봐. 열고 짠. 열고 여기 낚시 바늘 있잖아요. 여기 낚시 바늘에 이걸 끼나 봐요. 이거 이걸 끼고요. 그 다음에 넣는 건가? 그런 거 같아. 넣으면 또 안에 이렇게 있어요. 안에 뭔가가. 조용해야 돼. 아 그래? 응. 낮에는 조용히 하면 돼. 아 이렇게 해야 괜찮나? 아 이제 기다려. 기다려. 어? 어? 좀 건드렸어. 아니야? 네. 낚시는 좀 설레발 친 애들이 잘 못하더라고. 아 그런 애들 있어? 아니야. 먹이만 계속 따먹혀서 안 되겠습니다. 먹이 이번에 3개 갑니다, 3개. 아, 3개 넣었는데요.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하나만 나왔어요. 와, 이거 안에는 다 뜯기네. 오빠, 어. 비트코인은 돈 따는 사람이라도 있지. 우리는 시드만 지금 챙겨볼까고. 이게 안 움직이면 잡겠어. 와우! 뭐야. 뭐야, 잡았어? 오, 뭐야. 오, 잡았어. 오, 뭐야. 잡은 거야? 헐. 살려. 저희 아내가 잡았습니다. 여러분 축하해주세요. 저는 입으로 낚시하지 않아요. 입으로 낚시하는 사람이 있어? 어. 뭐? 낚시라고? 나는 이제 오감을 활용한 낚시. 아. 왜 잡았어? 어 뭐야 잡은 거야 뭐야? 잡았어. 또 잡았어? 뭐야? 왜 이렇게 잘 잡아? 낚시. 어. 투호 한번 대결해 보겠습니다. 어림없죠? 이게 방향이 풍향이 지금 남북풍이 불어가지고 어 빨리 하세요.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어림없죠? 하나 오케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목걸이 생활. 예?